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제가 몸통을 가지고 전을 부치고 나서 이렇게 건니파리가 남았어요. 몸통 건니파리가. 이걸 가지고 몸통 된장국을 한번 맛있게 한번 시원하게 끓여보겠습니다. 몸통을 건니만 씻어서 놨습니다. 그걸 데쳐서 몸통 된장국을 합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한 큰술이나 반 큰술 넣어주세요. 씻어놓은 몸통을 넣어줍니다. 요즘 몸통 쌈을 싸먹으면 달콤하고 아주 맛있거든요. 살짝만 데쳐서 제가 씻어주겠습니다. 몸통은 한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큰 거 겉잎만 했거든요. 근데 삶아가지고 데쳐서 수분을 한번 꽉 짜준 다음에 한 2cm, 3cm, 5cm 안쪽으로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데쳐서 잘라놓은 몸통에 국물에다 된장을 이제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된장 두 큰술에 다진 마늘 반 큰술 먼저 이렇게 간배임이 되도록 조물조물 해주세요. 된장입니다. 짜지 않은 집된장. 이렇게 해서 육수냇물에 제가 끓여보겠습니다. 육수물은 다시마 육수물 된 거 반, 쌀뜨물 반 이렇게 넣어주시고 끓이세요. 된장국은 쌀뜨물 들어가야지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된장찌개 끓일 때 소고기 한쪽씩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국물이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소고기 조금 연한 부위 살치살로 이렇게 두 쪽을 송송 썰어서 넣을 거고요. 양파 반 개, 홍고추 하나, 두부 4분의 1개, 대파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길게 길게. 된장찌개 할 때도 요 정도만 조금만 넣어도 맛있어요. 된장국이라서 소고기 들어간 봄동 된장국을 합니다. 양파도 홍고추도 이렇게 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두부는 이런 식으로 납작납작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도 어슷 썰어주세요. 육수와 쌀뜨물이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된장에 조물조물 해놨던 몸통을 넣어주세요. 하얗게 뜨는 거는 쌀뜨물이거든요. 이건 건져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스푼 끓여주세요. 몸통 된장국이 아주 맛있게 잘 끓고 있어요. 끓을 때 아까 준비한 소고기, 두부, 양파, 대파, 홍고추는 얼큰한 맛은 있는데 이따 꺼낼 때 제가 그릇에 담을 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3분의 1 큰술 넣겠습니다. 시판 된장은 약간 노릇끼리 하는데 집된장이라서 지금 국물이 이렇게 까매요.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맛은 있습니다. 깔끔하고.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 새우 넣은 것처럼 시원한 맛보다도 이렇게 담백한 맛이 있거든요. 간마침은 소금 간을 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액젓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더 담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마침이 맞으면 불을 끄시고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소고기 들어간 봄동 된장국 맛있게 끓였는데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소고기를 데쳐서 이렇게 봄에는 된장국 많이 드시면 좋죠. 홍고추 썰어놓고 제가 소고기 조금 넣었더니 국물이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있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원하고 달콤한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봄동은 달콤하고 국물은 아주 시원합니다.